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클래식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연주자로서 좀 많이 다른 느낌을 클래식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원래 나눠드린 전단에는 저희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베토벤을 포함하는 음악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비발디입니다. 비발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비발디 4개가 유명하기 때문이죠. 이분이 비발디입니다. 이분은 신부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발디의 4개도 쓴 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해방감 같은 비발디 4개 중에 봄입니다. 참 많이 듣던 음악이죠. 우리가 봄에 TV 틀면 이거 항상 나옵니다. 여름에 틀면 여름이 항상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음악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은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네 계절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봄을 들으면 아 이게 봄인가 본다라고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름이나 가을 혹은 그 두 번째 악장 느린 악장들을 들으면 이게 어느 계절이더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전공자들도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욕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비발디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다. 음악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4개와 비슷한 음악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은 다른 곡입니다. 기쁨. 이 곡은 비발디 4개가 아닌데요. 아까 들었던 비발디 4개 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역시 비발디의 작품입니다. 기쁨.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의 속삭임에. 여러분 이건 합창곡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오케스트라로 하던 노래를 그냥 합창단들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곡이 이렇게 생기니까 요즘 합창단들 이 노래 안 부릅니다. 민망하대요. 사람들이 이거 비발디 4개 아니냐고 웃는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악을 많이 작곡했던 비발디 뒤에는 바로 이 시대에 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땐 바하라고 배웠죠. 바흐라고 부릅니다.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곡가들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좀 드물어요. 원래는 좀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얼굴이었답니다. 게을러져서 이렇게 됐답니다. 네 개의 관현악 모음곡. 이런 제목 속에 기가 막힌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악은 이 네 개의 관현악 모음곡 중에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 중에서도 느린 악장. 바로 이 곡입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곡이지요.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오래전에 바흐라는 사람이 남긴 아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한 줄을 G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곡은 G선상의 아리아가 됩니다. 똑같은 음악이지만 이번엔 아주 낮은 음에서 연주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이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냥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걸 G선에서 연주할 수 있게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지요. 이 감동적인 곡을 작곡했던 음악의 아버지 뒤에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입니다.
이 사람은 너의 아버지냐는 말이죠. 여러분,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무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죠. 평균 100명 정도 됩니다. 많게는 300명, 400명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아무 데서나 연주 못합니다.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연주하는 교향곡,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건 악보도 새카맣습니다. 그 새카만 악보가 100페이지를 넘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교향곡이라는 걸 100곡 이상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끝나면 가발의 변천사를 보실 겁니다. 점점 가발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귀 위까지 말려 올라갔죠. 모차르트도 이런 가발을 쓰고 있고, 베토벤 정도 가면 이제 가발을 쓰지 않습니다. 이분은 현악사중주도 많이 남겼습니다. 작품 번호 3번. 세 번째 출판한 곡,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던 음악이지요. 지하철 갈아탈 때도 나오고, 뭐 친구한테 전화하면 휴대폰 연결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느 회사의 기본 연결음이에요. 하이든 세레나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생활 속의 클래식인데, 제목은 하이든의 세레나데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곡은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이든 곡인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원래 작곡가는 이름도 읽기 어려운 이 사람, 로만 호프시테터. 이분 저희도 몰라요. 여러분, 이분 작곡가 아닙니다. 이분 그냥 아마추어로 몇 개를 작곡하셨는데, 하이든은 자기 이름을 달고 다른 사람 곡이 나왔는데 이걸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몰랐답니다. 자기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런 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보 파는 가게에서 좀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걸 지우고 하이든으로 고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팔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알려진 곡이 또 있습니다. 잔난감 교향곡입니다. 곡 중간에 아이들 잔난감 소리가 나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옛날 잔난감 같은 것이 많죠. 뭐 요즘 녹음한 곡을 들으시면 요즘 잔난감이 들어갑니다. 뭐 또또또또 뭐 헬로 헬로 뭐 이런 소리도 들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곡인데 무려 100년 이상 동안이나 하이든의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래에 있는 작곡가를 보십시오. 레오폴드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도 몇 개 되지 않는 곡을 쓰셨고 이 곡이 가장 히트쳤습니다. 그러나 안쓰럽게도 100년 이상 동안이나 하이든 곡으로 알려진 거예요. 뭐 안쓰러울 것까지 있습니까? 아들이 잘 나가요. 괜찮아요. 이분은 지금부터 그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 신동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정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천재나 신동의 이미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얼굴 중에 제일 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그림을 잘 그려준 거랍니다. 모차르트는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워낙 잘 그려줘서 자기도 좋아해서 이걸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 너무나도 짧게 살았습니다. 모차르트 얼마나 짧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이 24살 때 모차르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죽고 나서도 하이든은 18년을 더 살아요. 그 정도로 짧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이든도 작곡가 치고는 오래 산 거지요. 77세까지 사셨습니다. 신동이라고 부릅니다. 모차르트의 누나입니다. 나네, 나네리리라고 불렀던 이 모차르트의 누나가 원래 신동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쳤어요. 너무 잘 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야, 얘 좀 어떻게 해보면 우리 유명해지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피아노 위로 남동생이 뛰어 올라오더니 뭔가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추 방금 누나와 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를 그때 아신 겁니다. 그때 나이가 3살.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누군가는 그림으로까지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놀러와서 너 지금 뭐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저 지금 피아노 협주곡 작곡하는데요 라고 했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때 나이가 몇 살? 4살. 4살. 여러분, 모차르트 뒤에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베토벤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지요. 우리가 위대한 작곡가라고 부릅니다. 베토벤. 이분, 자, 이 베토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독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여자를 싫어해서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자기 싫어해서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그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나중엔 좀 외롭게 살았고 자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28살 때 이미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웬만한 유명한 음악들은 다 30살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음악이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음악을 씁니다. 비창소라는 음악. 제목은 슬프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미드나이트 블루라는 팝송도 만들어냈습니다. 베토벤은 초기에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피아노 협주곡 황제. 그런데 이 곡을 맨 처음에 연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베토벤의 제자였던 바로 이 사람. 이 곡을 맨 처음에 연주했던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체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체르니.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로 이 곡이 태어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은 이 아름다운 곡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쓰레기차 후진 소리에 쓰였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새벽 5시만 되면 이거 듣고 깼어요. 디리디리. 아, 제발. 엘리제. 엘리제가 누굴까요? 엘리제는 베토벤의 전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원래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토벤은 이 곡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을 썼습니다. 테레제를 위하여라고 썼어요. 그런데 베토벤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너무 악필이라 이걸 누구나 엘리제로 읽었다는 겁니다. 베토벤 자식을 갖고 싶어 했고 조카를 뺏어옵니다. 강제로 뺏어옵니다. 동생의 아들입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형, 나 결혼할 거야. 저 인사드려. 아, 예, 안녕하세요. 야, 너 일로 좀 와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저 여자 내가 아주 잘 아는 여자거든. 저 여자는 남자가 무지하게 많아.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생이 형 말을 듣습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베토벤이 보기엔 저 엄마랑 아들만 남은 겁니다. 그 아들을 뺏어옵니다.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내가 키우겠어. 나요? 난 위인이에요. 난 키울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서 해석도 하기 싫은 피아노 시키는 겁니다. 애한테. 너도 이름에 베토벤이 들어가. 칼 베토벤. 너도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이래놓고 연주도 못하는 애를 무대에 계속 세웁니다. 이러니까 걔 결국 자살 시도합니다. 베토벤 조카 도저히 못 견뎌서 권총을 들고 옥상 위에 올라갑니다. 권총을 들고 이마에가 겨눈 상태로 뒤로 달랑달랑 섰습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 권총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여기다 대고 쐈는데 빗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은 뒤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하지만 베토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말년에 이 사람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베토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작곡가 두 사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멘델스존. 이분은 음악사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제일 잘생긴 얼굴이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분 지금은 이래도
어렸을 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미소년, 무슨 꽃미남,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자랐답니다. 크, 정말 이쁘죠? 무슨 순정 만화 같지 않습니까? 눈도 크고.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작곡가 멘델스존입니다. 남자애입니다. 애가 이렇게 생기니까 당대 예술가들이 예전 어떻게 해보려고 뭐 자기 별장에도 초대하고 대표적인 분이 괴테 할아버지였습니다. 굉장히 친했답니다. 또 이분 누나가 그렇게 이뻤답니다. 파니 멘델스존. 이분입니다, 누나는. 뭐 그래도 굉장히 예쁘지요. 동생과 굉장히 친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작곡도 동생보다 훨씬 잘했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작곡가가 못됐습니다. 멘델스존을 부자였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음악사에 몇 안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은행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는 또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연극도 좋아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을 보고 야, 저기에 내가 음악을 붙이면 참 좋을 텐데 연극엔 역시 음악이 있어야 돼. 17살에 연극음악을 작곡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에 세 곡을 추가합니다. 그 추가된 세 곡 중에 한 곡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바로 그 음악. 그 곡이 바로 이겁니다. 결혼 행진곡입니다. 물론 뭐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작곡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러시아 사람 같죠? 뭐뭐뭐뭐 스키. 차이콥스키. 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수염 뒤에 감춰진 소심한 얼굴을 보십시오. 이분 여자한테는 물론 남자한테도 말 한마디 못 붙였습니다. 또 행정적인 건 몰라서 뭐 혼자 힘으로 세금도 못 냈대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렇게 소심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차이콥스키 동성애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동성애자입니다. 교과서엔 안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안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 죽은 것도 뭐 콜레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콜레라로 안 죽었어요. 자기 동성애 사실이 탄로가 날까봐 자기가 물에다가 비소를 넣고 자살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엄청난 음악들을 작곡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음악은 역시 백조의호수입니다. 발레곡이죠. 너무나도 멋진 음악입니다. 특히 전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여기.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듯한.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 들으면 막 맥을 못 쳤어요. 야, 음악은 역시 이래야 돼. 그리고 백조의호수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참 좋아했는데 문제는 그 당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흥행 참패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모차르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랬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발레가 실패했을 때 너무나 상심이 큰 나머지 이 사람 다시는 작곡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펜을 꺾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여서 썼어요. 여러분,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요즘에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 음악이 자주 나옵니다. 마치 뭐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호두까기 인형. 또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말에 단골 발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 교향곡 6권. 제목은 역시 비창입니다. 역시 이 곡도 제목은 이렇게 슬프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옵니다. 창문에서 막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찬란하다는 건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갈 때 보십시오.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오면 그 뒤에 엄청난 행진곡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사람들이 막 객석에서 보다가 엉덩이를 들썩거릴 정도입니다. 이야, 정말 신난다. 차이콥스키가 이런 음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사람 음악을 끝낼 줄을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음악을 멋있게 끝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바이올린이 바빠집니다.
이 신나는 음악 제일 봐요.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난리가 납니다. 위에서 이제 금관악기와 트럼펫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빡빡빡빡빡빡빡. 위에서 막 팀판이 우르르 거리고 있고 심벌 쳐대고 앞에서 지휘자 머리 휘날리면서 사인합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미 기립박수 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짜자자잔 브라보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수를 잘못 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 박수를 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공연에 가시면 손을 묶어두십시오. 마지막에는 더블 베이스만 남습니다. 제일 저음을 내는 악기.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줄을 튀깁니다. 뻑. 뻑.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모래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막상 이렇게 음악이 조용하게 끝났을 때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